여러분 안녕하세요. 폭타 폭타입니다. 오늘은 후폭풍 시리즈 그 여섯 번째, 예, 오랜만이죠. 후폭풍 시리즈 여섯 번째고요. 예, 주제는 자, 우리는 왜 헤어졌을까? 그 헤어짐의 원인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는 네 개고요. 자, 신중하게 선택해 주세요.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후폭풍 그 6탄 폭타. 후폭풍 우린 왜 헤어졌을까? 그 헤어짐이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미치는 영향. 자, 1번 선택. 1번 선택지고요. 우리는 과연 왜 헤어졌을까? 자, 그 헤어짐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일단은 여러분이 헤어지신 이유는 이 거꾸로 매달린 사내로 상징되는 상황이 안 좋았어요. 자, 어떤 상황이 안 좋았을까요? 자, 여기 광대의 타로가 있습니다. 예, 연애를 하면서 상황은 뭐 안 좋을 수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광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옆에 예 노인의 타로 보이시죠? 그리고 저쪽에 예 악마의 타로가 있습니다. 아마 조금 안타깝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남자친구의 우유부단함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카르 타로로 상징되는 뭔가 확신을 예, 주지 못한 거예요. 확신을 주는 행동을 하지 못한 여러분의 그 전 남친 그런 행동이 이 관계를 어그러뜨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죽음의 타로 보이시나요? 완성의 타로로 가기 전에 죽음의 타로가 있어요. 걸림돌이 있다는 거고, 예, 이 죽음이라는 건 이 타로의 이미지로 상징되는 한 인물, 특히 남자로 해석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이 어떤 예, 상황에 위기에 놓였을 때 확신에 찬 행동과 말을 보여주지 못한 예. 그 전 남친으로 인해서 예, 이렇게 좋은 관계 연인으로 상징되는 좋은 관계가 좀 어그러지지 않았을까 싶네요. 조화 절제 균형. 네, 사귀면서 예,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예, 좋은 상황도 있고 나쁜 상황도 있는데 거기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서로에게 믿음을 주는 거겠죠. 이 관계가 틀어진 이유는 예, 위기 상황에서 믿음을 주지 못한 광대 예, 전 남친의 그런 행동과 말이 원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방패로 상징되는 여러분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예, 스타의 카드로 상징되는 예,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예. 이 스타의 타로가 늘 긍정으로만 쓰여지는 사용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자리, 어떤 위치, 어떤 타로와 같이 예, 나와 주느냐에 따라서 긍정과 부정을 같이 볼 수 있는데 죽음과 예, 마주보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겠네요. 여러분은 방패의 타로 남자친구를 좀 붙잡고 얘기를 하려고 했겠지만 오히려 그게 역효과고 관계가 틀어진 그 큰 또 하나의 이유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떤 과거의 상황이에요. 자, 제가 키워드 타로를 늘 마지막에 사용했는데 오늘은 좀 미리 사용해 볼게요. 자, 태양입니다. 태양. 분명히 여러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행동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태양을 생각했겠지만 자신을 리드해주고 시기적절한 말을 해줄 사람을 기대했겠지만 광대로 상징되는 전혀 그려지 못한 상황이 펼쳐졌을 것 같네요. 믿음을 주지 못한 거예요. 다시 결혼의 타로. 예, 황제. 두 개의 방패가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네. 거짓으로 일관하고 핑계를 대려 했을 거예요. 뭐 나뿐만이 아니라 다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핑계를 댔을 것 같은데 예, 뒤늦게 예, 자신의 실수를 예, 인정한다 한들 예,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이 마지막 밑에 한 줄은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어지는 여파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 감정이 움직이는 타로가 있고요. 마법사의 타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누군가를 좋아하고 마음이 예, 갈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이렇게 무너지는 탑이 바로 나와주죠. 예,
이제 여러분은 그 누구도 쉽게 믿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황제의 타로, 그리고 이렇게 행운의 타로로 상징되는 긍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상황, 긍정적인 관계를 맞이하게 돼도 여러분은 그를 믿지 못해요. 예, 한번 믿음으로 상처를 입었던 마음이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서 좋은 남자가 나타나도 그다지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예, 버려놓고 있습니다. 예, 안타깝네요. 자, 여기 무너지는 예, 탑은 어떤 위기, 트러블, 그런 상황을 나타낸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예, 나는 황제, 행운, 그리고 전차의 타로는 여러분이 이제 만나게 될 사람 혹은 이러한 미적지근한 관계 뒤에 만난 사람을 상징합니다. 예,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네요. 예. 자, 여러분의 후폭풍. 예, 우린 왜 헤어졌을까? 예. 믿음을 주지 못한 상대방, 예, 뒤늦게 변명으로 일관하는 상대방, 예, 자신의 실수를 예, 후회한들 예, 사과나 그 용서를 구하지 않고 예, 변명으로 일삼는 예, 그런 모습에서 실망한 여러분은 예, 헤어짐을 선택했다고 보여지고요. 자, 그로 인해서 지금도 여러분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벗어나지 못하냐? 좋은 사람이 나타나고 아무리 믿음을 줘도 예, 그래 믿지 못해요. 여러분의 감정은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식을 겁니다. 예, 그런 아쉬움이 보이네요. 자, 여기 냉정함을 상징하는 타로가 보이시나요? 예, 항상 여러분은 냉정해요. 그 냉정함을 예, 너무 지나쳐요. 예, 긍정보다는 예, 부정의 기운이 더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교황의 타로, 뭔가 예, 지긋한 예, 약간의 연상으로 보여지고요. 예, 아무리 여러분에게 조건이 좋고 예, 여러분의 이상형, 마음에 드는 사람이 들이대도 여러분은 처음에는 조금 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이 쌓이거나 애틋해지지 않고 오히려 그를 의심하게 되고 그에게 끊임없이 문제점을 찾아내는 그런 부정적인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안타깝지만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키워드 타로가 굉장히 시기적절하게 나와준 것 같아요. 예, 여러분에게 어떤 큰 조언을 예, 드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금 만약에 예, 여러분에게 또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충분히 믿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예, 믿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여러분 스스로 좀 상처에서 벗어나 색안경을 벗고 예,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지나간 사람은 지나간 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여유의 여유. 사람은 다 달라요. 괜히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인해서 실망했다고 예, 새로운 사람까지 네,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안타깝네요. 예. 분명히 이분은 자신의 실수를 알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앞에서 끝까지 예,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냥 사과 깨끗하게 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 여러분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네요. 네. 이런 죽음과 완성, 예, 완성의 타로가 한 번의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과할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되찾을 수 있는. 그래서 아마 더 큰 마음에 예, 스크래치를 입으신 것 같은데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지금 만나는 그 사람에게 예, 마음을 좀 열어주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훅폭풍 여섯 번째고요. 우리는 왜 헤어졌을까? 예. 상대방이 믿음을 주지 못했어요. 믿음을 주지 못한 행동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자세가 예, 헤어짐을 불러왔고요. 지금까지도 여러분에게 쉽게 상대방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여기서 탈출하시기를 예, 제가 응원합니다. 1번 선택지였고요. 폭타. 자, 후폭풍 시리즈 여섯 번째. 예, 우린 왜 헤어졌을까? 그 헤어지 자, 후폭풍 시리즈 6탄. 예, 우리는 왜 헤어졌을까? 그 헤어짐이 지금까지도 여러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 자, 카드를 예, 해석하기에 앞서 여러분 혹시 적당히 시작하셨나요? 예, 사랑에 적당히는 없습니다. 뭐 이 정도 됐으니까 한번 사귀어보자. 예. 그런 마음 여러분 두 분 모두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아마 예, 갈아타셨을 것 같아요. 환승연애라고 하죠. 예, 남자분은 상처 입혔을 것 같고요. 예, 적당히 시작한 여러분의 탓이 아닐까 죄송하지만 그런 말씀 드려보고 싶네요. 예. 우리는 왜 헤어졌을까? 여러분이 갈아타셨어요. 예, 처음부터 적당히 시작하셨네요. 죽음과 악마 황제, 오히려 그분이 여러분들을 너무 좋아하니까 조금 만만히 보셨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예, 뭐 나쁘지 않으니까 한번 시작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은 마음을 한 요만큼 열었어요. 열어가지고 변화의 탈을 보이시죠? 예, 시작하신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에 적당히는 없습니다. 그 마음은 변하기 마련이고요. 네, 안타깝지만 저 끝에 제 거꾸로 매달린 사내로 상징되는 여러분께서 마음이 금방 변하셨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 환승연애라고 말씀드렸죠. 광대 그리고 스타 좀 새로운 사람이 예, 또 눈에 띄인 거죠. 예, 어리고 잘생기고 멋진 남자. 자, 이게 남자가 여러분을 예, 환승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예, 시작부터가 남자의 탈을 상징하고 굉장히 기운이 커요. 그리고 이렇게 마주보고 광대가 있죠. 예, 황제와 광대가 대립되는 예, 여러분은 예, 좀 적당히 사람 괜찮으니까 시작했다 갑자기 띡 예, 새로운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아마 그분을 예, 과감하게 정리하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역시 이 타로를 아우르는 한 장의 키워드는 예, 감정의 타로, 여자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여러분께서 정리하셨기 때문에 뭐 헤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완성의 타로가 있고요, 적절하게 연애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의 타로가 있어요. 자, 이런 하나의 과정이 끝난 뒤에 죽음과 악마, 무너지는 탑으로 상징되는 여러분이 한 사람과 관계를 시작했고 예, 금방 실증이 났고 그 이유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이고 그래서 여러분은 환승하셨어요. 자, 그 뒤에 오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완성과 예, 사랑과 태양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예, 어떻게 보면 잘 갈아타신 거예요. 예. 그렇죠. 나쁘다고 말할 수 없죠. 예, 사랑이라는 거 예, 자신이 선택이 최고예요. 네, 좋습니다. 자, 갈아타셨다면 잘 갈아탄 거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그로 인해서 우리는 왜 헤어졌을까? 여러분이 갈아타셨고요. 자, 지금까지 끼치는 영향. 자, 이 한 줄의 타로 쓱 봐보세요. 느낌 어떠신가요? 예, 어떠세요? 악마도 없고 예, 무너지는 탑도 없고 부정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냥 또 새로운 만남 잘 해 나가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화 절제 균형부터 예, 결단의 타로, 그 다음에 이렇게 황제의 타로, 예, 뭐 나쁘지 않아요. 예, 여러분이 조금 예, 냉정하게 자신의 잘못을 좀 뉘우친다 뭐 그런 기회가 있었겠지만 일단은 예, 그 순간의 기쁨에 예, 달콤함에 빠져서 그다지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신다거나 예, 그러진 않으실 것 같고요. 사실은 뭐 죄책감 느낄 필요 있나요? 진심으로 좋아했고 예, 또 헤어졌고 그런 관계로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다만 좀 아쉽다면 여러분이 조금 신중하게 시작하셨으면 하는데 좀 적당히 시작하셨다는 예, 그게 좀 아쉽네요.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 헤어지신 거고 지금 오히려 예, 좋은 사람 만난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자, 새로운 소식 재밌을 거예요. 항상 재미있고 황제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예,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황제예요. 예, 긍정적인 예, 사람이라고 보여주면 되겠죠. 같이 있으면 힘이 되고 재미있고 예, 믿을 수 있고 뭐 그런 분이세요. 저는 이분의 상태가 지금 걱정되네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들이대고
여러분을 굉장히 좋아했던 이 사람, 여러분에게 차인 이 사람, 예, 이분이 지금 혼자 있을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또 새로운 연애를 시작해서 그다지 뭐 두 분 다 긍정적인 결과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여러분이 크게 뭐 미안해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지잖아요. 그럼 보겠습니다. 자, 심판 그리고 볼까요? 야, 요게 또 뭔데 이렇게 잘, 예, 힘을 나타내는 타로, 그리고 예, 노인의 타로. 예, 자, 금방 이분도 예, 갈아타셨어요. 예, 심판으로 상징되는, 예, 아마 여러분의 예, 이런 예, 행동, 자신이 차였다는 걸 잊기 위해서 예, 힘의 타로, 어떻게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예, 극복을 하기 위해 노력하셨고요. 다행히 예, 노인의 타로 많이 안정을 찾았어요. 뭐 이렇게 새로운 연애 시작했다, 뭐 즐겁다,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이제 여러분을 잊고 조금 그나마 좀 잘 지내는 상태,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은 왜 헤어지셨을까요? 우리는 왜 헤어졌을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마 여러분이 그 사람을 찾을 거예요. 자, 왜냐면 조금 쉽게 시작했어요.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금방 새로운 예, 잘생기고 멋지고 예, 이상형에 가까운 남자가 눈에 띄었고 여러분은 나름 과감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게 그분을 좀 상처 입히고 서로가 좀 예, 미워할 수도 있겠지만 예, 잘하셨어요. 언제나 자신의 선택이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완성과 예, 사랑과 태양, 예, 좋은 예, 새로운 인연이 나타났고 잘 붙잡았다 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예, 그로 인해서 지금의 영향, 예, 새롭게 나타난 그분과 전혀 무리 없는 그런 좋은 관계 이어나가고 계세요. 예, 나쁘지 않습니다. 행운도 있고요. 예, 새로운 소식도 들려온다는 건 상황이 항상 재밌어진다는 거예요. 예, 정책이나 그런 건 없을 거고요. 그리고 조금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죄책감도 이렇게 황제와 행운의 타로, 예, 그분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상황으로 예, 많이 없어질 거예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과 헤어진 그 사람, 네, 걱정하지 마세요. 나름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심판의 타로, 좋은 사람 만나려고 노력했고요. 그런 행동이 그분의 마음을 가라앉혀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 바람직합니다. 자, 폭풍 여섯 번째 6탄이었고요. 두 번째 선택지였고요. 폭탄, 폭탄. 자, 후폭풍 시리즈 6탄 그 세 번째 선택지고요. 네, 우리는 자, 후폭풍 시리즈 그 6탄 네, 우리는 헤어졌을까? 그 헤어짐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선택지고요. 자, 조금 안타깝습니다. 사랑을 너무 빨리 시작한 두 분이에요. 조금 신중하게 가셨어도 좋은데 예, 너무 빨리 달아올랐고 너무 빨리 식었어요. 조금 안타깝습니다. 예, 조금만 신중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다른 이유 없어요. 두 분은 너무 빨리 시작했고 그래서 너무 빨리 식었어요. 자, 서로에 대해 잘 몰랐어요. 네, 그냥 좋아만 했지 맞춰볼 시간이 없었어요. 예, 깜짝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렇게 달랐나? 생각하는 게 이렇게 다르지?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게 이렇게 서로를 힘들게 하는 일이었나? 예, 누구는 고기를 좋아하고 누구는 뭐 생선을 좋아합니다. 뭐 회 이런 거 정말 별거 아닌데요. 예, 그런 거 하나하나가 예, 제 경험상 많이 힘들게 하더라고요. 네, 그냥 제 뇌피셜이었습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쉽게 변화가 옵니다. 두 분은 예, 다른 이유 없습니다. 너무 빨리 시작한 거예요. 좋은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차근차근 맞춰볼 그런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너무 빨리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균열을 견디지 못했어요. 자, 지금 이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더 힘들어 하셨을 거고요. 이제 완성과 행운의 타로가 나란히 있지만 결코 완성과 행운이 좋은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어요. 왜냐하면 아마 이렇게 완성과 행운 역시도 두 분 사이에서는 부담이었을 거예요. 예. 일이 잘 풀려도 어색한 거예요. 그냥 이 정도 좀 어떻게 좀 만나고 빨리 헤어졌으면 좋겠는데 일이 잘 풀려요. 그러니까 또 헤어질 수 없는 거예요. 헤어질 수 없는 핑계. 물론 좋아하는 정말 연인 사이에서는 뭐 헤어질 수 없는 핑계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두 분 사이에서는 그런 작은 것까지 아마 부담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헤어졌지 싶습니다. 예. 여러분이 헤어진 원인, 사랑을 너무 빨리 시작했어요. 예. 서로에 대해서 좀 알아볼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자, 헤어짐은 원인은 그렇고요. 그 원인이 지금까지 끼치는 영향 볼까요? 역시 예, 요 죽음의 타로, 요 고마 빼고는 예, 무난합니다. 예. 자, 그게 뭐냐? 여러분은 이 한 번의 헤어짐으로 굉장히 꼬였어요. 연애가 꼬였습니다. 예. 그럴 때 있죠. 한번 헤어지고 나서 뭐 얼마든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고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했겠지만 예,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타이밍이 예, 지나간 겁니다. 예.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긍정적인 면만 보려 하고 좋은 사람을 꼭 받거나 좋은 사람을 만나도 뭔가 안 맞아요. 뭔가 예.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예. 이런 전차의 타로. 그 다음에 이렇게 황제의 타로. 뭔가 그 사람이 하나씩 예, 안 맞습니다. 코드가 안 맞아요. 자, 이 사람은 오히려 쉽게 확 달아오를 수 있는 예,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상하게 이제부터 여러분 주변에 나타나는 사람, 만나는 사람은 다 좋아요. 다 마음에 들고 괜찮고 어떨 때는 여러분에게 들이대기도 하고. 하지만 뭔가 코드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꼬인 거예요. 예, 이런 거 아마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면 아셨을 거예요. 한 번의 헤어짐, 한 번의 만남이 뭔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계속 잘 안 됩니다. 지금 아마 그런 블랙홀 같은 상황에 빠져 있는 여러분이 아닐까 싶어요. 예. 자, 우린 왜 헤어졌을까? 예, 너무 빨리 사랑을 시작했어요. 서로를 파악하기도 전에. 자, 그로 인해서 지금도 그 헤어짐의 영향, 악마, 뭔가가 안 맞아요. 연애에는 침체기, 블랙홀로 접어들었다.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뭔가 안 나타나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장의 키워드 타로. 저는 이 타로를 예, 노인, 금방 식어버렸다는 의미에 여기에 놓고요. 그 다음에 예, 오히려 과거보다도 현재 상황에 저는 예,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상황에 놓고 싶어요. 다 좋은데 이 악마가 좀 안 좋죠. 여기 두 장의 타로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노인과 예, 죽음이에요. 아마 금방 좋아졌다가 헤어질 때는 아마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서로 싸우고 막 상처 주고 예,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예, 아마 그 헤어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악의 다툼, 뭐 상처를 서로에게 주는 예, 죽음과 예, 무너지는 탑,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서로에게 기운이 쭉 빠져버린 거예요. 자, 이 악마의 타로, 뭘까요 이게? 네, 마법사로 상징되는 매력 있는 사람, 그 여왕으로 상징되는 여러분 스스로도 좀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끌리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왠지 뭔가 시작하기에는 꺼름직한,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이거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스텝이 한번 꼬여서 계속 꼬이는 거죠. 예. 예전 같으면 훅 들어가고 시작했을 텐데 이제 그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이 얼마나 오래 갈까? 예, 태양이죠?
황제죠? 꽤 갈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1.5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아마 이 제 얘기를 들으면서 아 맞아 지금 그래 왔어 언제쯤 끝날까 그러면 지금까지 예, 지나온 기간은 따져보세요. 그 기간에 곱하기 1.5 하시면 돼요. 뭐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 두세 달 정도 그 정도 좀 기간이 오래 갈 거예요. 만약에 1년 보셨다 그럼 1년 6개월이고요 3개월 보셨다 한 4, 5개월 가는 거예요. 이 상황은 약간 예 조금 운이 빠졌습니다. 연애 운이 쇠락했어요. 뭔가 잘못 관계를 뭐 맺고 너무 빨리 달아올랐죠. 그리고 조금 너무 지나치다 싶을 만큼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왜 헤어졌나 예 그렇게 헤어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 끼치는 영향 예 좋은 사람이 나타나도 쉽게 시작하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 1.5배 예 많게는 뭐 4, 5개월 예 적게는 3, 4개월은 예, 그대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침체기 있습니다. 예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마 극복하기 위해서 예, 노력하신다면 예 충분히 예 잘 극복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선택지였고요. 폭탄이었습니다. 폭탄! 자, 후폭풍 시리즈 그 여섯 번째 우리는 왜 헤어졌을까? 그 헤어짐의 영향이 지금까지 여러분에 끼치는 거. 자, 후폭풍 시리즈 그 여섯 번째 우린 왜 헤어졌을까? 그 헤어짐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미치는 영향 알아보고 있고요.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왜 헤어지셨죠? 헤어진 사람들이 아닌데 헤어지셨네요. 도대체 왜 헤어지셨나요? 자 장거리 하셨나요? 뭔가 악마가 끼어들었나요? 무시무시한 방해가 있었네요. 예 정말 안 헤어지셔야 할 두 분 그리고 이제 이 행운의 탈을 보이시나요? 모든 기운을 다 빨아들이는 이 두 분. 두 분이 헤어졌어요.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안타깝지만, 예, 악마, 상황이 그래요. 너무너무 잘 맞는, 예, 완성의 탈로 시작하고, 여자분의 감성과, 예, 감정과 남자분의 어떤 행동력이 만났어요. 자, 찰떡궁합, 예, 너무너무 좋은데, 도대체 왜 헤어지셨죠? 왜 극복을 하지 못하셨죠? 악마예요? 안타깝네요. 헤어져서는 절대 안 되는 두 분이 헤어졌어요. 예. 아, 안타깝습니다. 여기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사내까지 나와줬어요. 예, 눈물 납니다. 여러분, 왜 헤어지셨죠? 예. 헤어짐의 이유가 없어요. 그냥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정말 정말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극복하지를 못하신 거예요. 아, 교황? 그리고 여왕까지 있고 황제까지 있어요. 전혀 나쁠 게 없단 말이에요. 딱 요 하나만 악마 빼고는 초반부터 완성이고 예, 천생연분이 만났고 하, 안타깝네요. 예, 장거리 하셨나요? 아무튼 무지무지하게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절대 갈라서서는 안 될 그런 두 분이 예, 헤어짐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단 거의 피눈물 흘리면서 잘라버리셨겠네요. 그게 조화 절제 균형이라고 두 분은 생각하셨을 거예요. 자, 이야 이거 새로운 소식. 자 계속 좋아지고 그분이 계속 마음에 드는데 갑자기 갑툭튀로 나타난 이 상황을 여러분이 예, 컨트롤하지 못했고 상황이 졌어요. 예, 좀 착하게 빠진 거죠. 그게 조화 절제 균형 예 그냥 이렇게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자 그래서 여러분은 헤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헤어짐의 이유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끼치는 영향 볼까요? 예 스타 그 다음에 힘 그리고 냉정함 그리고 광대예요. 예 좋은 기회 있을 것이고 예 움직이려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광대 예 뭐 재미있는 사람 예 뭐 쉽게 말해서
소년 같은 사람, 뭐 연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이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서 노인의 탈에 기운이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 항상 그렇습니다. 좋은 기회 있을 거고, 예, 한번 해보자 라고 마음을 드시겠지만, 예, 소용없어요. 아무리 활기 넘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자극하고, 예, 여러분과 함께 놀자고, 예, 손짓을 해도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항상 손을 놔요. 냉정하게 생각하고, 예, 노인이 돼버립니다. 기운이 쭉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죽음과 무너지는 탑으로 가는 거예요. 관계 발전이 1도 없습니다. 항상 도돌이 펴고 제자리 걸음이고 그냥 그 안에서 맴도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절대 헤어져서는 안 되는 두 분. 도대체 왜 헤어지셨죠? 왜 극복하지 못하셨죠? 안타깝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제자리를 맴돌고 계시는, 예, 여러분, 도대체 이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예, 연인, 연인의 타로. 좋은 사람은 늘 있어요. 있을 거예요. 지금도 있을 겁니다. 자, 태양의 타로. 예,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좀 붙잡아 보시지 그러셨어요? 네. 자, 마지막 결론 볼까요? 예, 심판. 심판의 타로. 자, 이 심판이 두 가지 의미를, 예, 볼 수 있겠죠. 그 사람을 잡느냐, 아니면 역시 이렇게 죽음과 무너지는 탑으로 상징되는 그 사람을 끊어버리느냐. 아마 그러한 순간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자,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예, 안타깝지만 절대 헤어져서는 안 되는 두 분이 헤어진 거예요. 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은 전혀 새로운 관계를 나아가지 못하시고 항상 되돌이표예요. 그 사람이 뭔가 있어도, 스타로 상징되는 행운과 기회가 있어도, 그리고 여러분은 뭔가 결국은 이렇게 안 움직이세요. 아마 지금도 그러한 순간에 있을 거고, 도돌이표. 안 돼요, 안 돼. 아,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연인의 타로가 있다는 건 아마 지금 이 순간일 것 같고요. 태양? 예, 괜찮습니다. 좋아요. 예, 한번. 예. 뭐가 어쨌든지 간에 시작해볼 가능성은 굉장히 좋은 시기에 시기적절하게 이 심판의 타로가 나와줬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과거의 영향에 빠져서, 네, 또다시 또 그 속에서 맴돌 것인지, 아니면 뭐 어쨌든지 간에 한 발짝 내딛어서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공기를 맞이하실 건지, 그건 아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자, 저는 이렇게 해서 뭐 할 말은 다 드렸다고 생각해요. 예. 여러분은 왜 헤어졌나요? 예, 이유는 없어요. 그냥 상황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어쨌든 전혀, 예, 떨어져선 안 될 두 분이 그래서 헤어졌고요. 그로 인해 여러분은, 예, 그냥 제자리 걸음을 뼈내요. 맴돌고 있고 자기 자신의 안으로 끊임없이 침체되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기회가 있다면 지금이 순간인데 여러분은 이 심판의 타로 마지막 이 한 장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새롭게 한 발을 내딛는 기회의 타로로, 예, 활용하실지,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예, 자물쇠로 사용하실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후폭풍 6탄. 우리는 왜 헤어졌을까? 그리고 그 헤어짐이 지금 여러분에 끼치는 영향. 네, 4번 선택지였습니다. 폭탄.